홍대 할로윈데이 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외국 사람들이 지금 할로윈데이를 많이 즐기고 있는 분위기? 어린 사람들도 많이 있네요. 아직도 할로윈데이를 즐기고 있는. 저는 사무실에서 지금 저 작업실 스튜디오 쪽에 자러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영화관에 왔습니다. 오늘은 요즘은 웬만한 영화들이 다 망해가지고 오랜만에 마틴 스콜세지 플라워 킬링 문 언제쯤 마틴 스콜세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다운 영화를 보고 싶어서 아무도 뭐야 비오네. 뭔 놈의 영화가 3시간 반이야. 나 10시에 들어왔는데 지금 1시 반이야. 배고파 죽겠네. 오줌바 터지는 줄 알았어. 영화는 좋네요. 역시 마틴 스콜세지는 잘 만들긴 만들어. 막 80대 넘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영화를 잘 만들지. 근데 3시간 반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요즘 드라마로 보면 40분짜리를 5편 본 건데 와 충격적이야. 오 이게 왜 왔을까요? 이 잡지사에서 저희에게 뭐 위스키 관련해서 잡지를 실을 건데 어떤 위스키가 뭐 맛있나 이런 인터뷰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께 조금 아주 조금 실렸나 봐요. 여기구나. 뭐가 나왔는지 볼까요? 더 위스키 우리 당시 가장 즐겨 마시는 위스키는 무엇인가요? 여기에 우리끼리 뭐 얼마나 들어갔을까. 여기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고 저희 거는 이제 좀 관련된 것만 나오는 것 같아요. 테니 조니 워커 블랙이랑 글렌 알라키 10년이구만요 글렌 드로나 21년도 있고 아부나우는 제가 뽑았는데 아부나우 거에 제가 있다 여기. 오 18년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체리 우슈를 마신 느낌이라고 아주 짧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일터키. 와일터키는 뭐 당연히 저희가 우리가 안 뽑았었나 와일터키를. 어쩌면 너무 뻔한 거라서 내가 안 뽑았었나 뭔가. 스프링뱅크 뽑으신 분은 좀 반칙 아닌가? 반칙까지는 아니지만 맛있는 거니까. 제가 글렌스코시아를 뽑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글렌스코시아에 우리끼리 들어갔나? 있네요. 빅토리아나 CS는 위스키에서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테이스트를 모두 품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만. 아드베, 달베니. 자, 여기는 뭐 이제 더한 뭐 다른 것들 또 뭐가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있어. 영광이네. 잡지 나오고. 브라질. 뭐가 이렇게 많소? 와 이거 무겁네. 무거. 잊고 있었어 브라질. 와 우리는 카발라 시리즈를 다 모았어 브라질. 이건 뭐야 브라질. 꺾고 여기 있으면 없어. 이야 미쳤네. 카발라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아이고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 우리 올로스 올로스 왜 이렇게 비싸? 올로스 비싸기도 비싼데 없어. 아 진짜? 아예 다 솔드아웃. 얼마였지? 40 얼마? 미쳤네 씨. 면세가가 40 얼마 좀 넘어간 거 아니야? 넘었지. 일본 가서 한 대만 가서 한 20만원대 사면 대만에서 한 20만원대면 사야지. 진행시켜! 너 근데 어디 갔다 왔냐? 베트남. 또 갔다 왔냐? 북극. 북극. 가족들이랑 양주영이랑.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저께 1시에 왔어. 이제 또 달려보자고. 아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오늘의 밥상이네요. 아구찜 뭐 이런 거 해물찜 하는 데 오사사도 회식을 많이 하나 봐요. 오사사. 뭐야? 웬 조니 워커 샀어? 저녁은 예약을 해야 된다고? 오 가격이 나쁘지 않네. 그럼 이런 찜볶음 먹어보고 맛있으면 다 맛있어. 맛있어. 그렇지. 여기는 한번 오면 하루 눈도 있고. 점심 메뉴가 이렇게 돼 있구나. 2인 이상 여기 맛있네. 된장찌개도 아주 그냥 제대로네. 오 밑반찬이 다 맛있어. 제대로 맛있어. 아이 소주를 안 먹을 수가 없네. 먹어야 돼. 대낮에 소주를 안 먹을 수가 없어. 이 소주를 안 먹을 수가 없고. 떡갈비도 나와요?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너도 총각.
멘트만 한 건데 이거 먹으려면 좀 싸금싸금 할 거 아니야. 와. 무슨데. 와. 많이 먹고 돈 많이 벌어.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혹시 촬영 좀 하러 왔대요. 무슨 유튜브요? 유튜브. 위스키. 네, 위스키 촬영 하거든요. 네, 같이 음식에다 딱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아, 그때그때 다르구나. 아, 그래서 미리 예약하고 좋아하는 거. 아, 네네. 해달라고. 이게 뭐예요, 근데? 그 낀따루. 낀따루. 이거는. 이거는 도미새끼. 와. 인당 2만원짜리 푸주와 밥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여기 사장님이 술을 좀 아시네. 이 야마자키 18년 있어. 오. 야, 이 간장 색깔 봐. 야, 이거. 이거 몇 도야? 야, 이거 잭다니엘 싱글베럴이야. 그러니까 싱글베럴이니까. 45도짜리. 아 근데 위스키를 좋아하시나 봐요. 손님들 가져왔어. 아, 킵해놓은 거구나. 저희는 위스키를 좋아하니까 딱. 딱 보면 왜? 저도 위스키는 그래 미리 얘기해 그럼. 우리는 계절 내년이니까 좀 있으면 이제 가맥이. 풍용 생고요. 계절에 나오는 건 다 해. 우리랑 피트 위스키랑 먹으면 주이지. 넥터 취향 아이리쉬 위스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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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가 뛴다. 개구리가 뛰었어. 오, 이거 뭐야? 어이, 뭐야? 미니어처까지. 역시 줄려면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좀 시음 좀 하고 우리가 평가를 하란 말이야. 그렇지. 아주 쪼잔한 데가 있어요, 수입사들이 보면. 좋아. 좋아. 광고를 찍어달라고 보내주시면서 이젠 요 정도 요게 기본 아닌가? 요렇게 해서 서로 우리 거를 홍보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숏을 우리가 정석고 올리게 되고 이런 뭔가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진짜 상 그지 같은 회사 하나 있어요. 거기는 야 뭐 시음병 하나 보내달라는데도 무슨 컨펌이 어쩌고저쩌고 거기다가 병 하나 보내주고 와서 무슨 말도 안 돼.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제가 찍어 올릴게요. 어떤 진짜 그지 같은 회사인지. 결국은 취소했습니다. 저희가 영상까지 다 찍고 편집까지 했지만 그거는 폐기했습니다. 이거 저희 숏 광고로 들어온 건데 자세한 설명은 숏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그냥 이거 빨리 시음을 먼저 해봐야 되니까 숏을 찍기 전에. 오. 우두인데 두꺼비. 우두인데 두꺼비가 있어요. 자, 광고 찍으러 갑시다. 이건 광고가 아니니까. 이건 서비스니까. 아, 저도 여기 동장 고등학생 여자애들 앉아 담배 피더라. 아, 진짜로? 침대 틀면서. 와, 경비 아저씨가 있는데? 어, 그래서 아저씨가 나오는. 왜 근본적인 담배 피면 돼? 그랬더니? 가? 말도 안 하니까. 오늘 날씨도 왜 이렇게 꼬리꼬리하냐? 우리는 홍대에 사는 유튜버로서 홍대에 맛집을 소개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부터 맛있는 맛집을 좀 더 찾아다니면서 브이로그에 녹여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여기에 나무를 왜 이렇게 다 잘랐을까요? 여기 석유초등학교 그지? 석자장 여기 뭐 괜찮다고 해서 한번 돌짜장 2-3인분에 19,800원 진짜 안 튀겠다. 완벽해. 일단 짜사이는 실패예요. 우와. 괜찮아? 아 진짜? 우리는 광고 아니야. 괜찮아? 나름 묽은 감은 있는데 괜찮아. 점은 이 밑에 바닥이 이렇게 차네요. 이게 좀 아쉽다. 맛은 괜찮네. 끓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다, 그지? 사무소요. 저희 밥만 시켰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향수 소스가 좀 짜고 달아요. 근데 여기 고기질이 이게 너무 좋아. 너무 폭신하고 너무 쫀득거리고 밥을 공짜로 주네. 네, 이게 좀 밑에 바닥이 타는 게 좀 너무 아쉽다. 이게 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겠죠?